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 무용문화재 제57호 경기소리 이수자 박옥초 명창을 내외방송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명창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저희 매체에서 한번 소개가 되셨어요. 네.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만나는 건 처음이신데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악인 박옥초 인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네. 명창님께서는 지금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소리 이수자신데요. 네. 우선 경기 민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 지방의 잡가와 민요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잖아요. 네. 또 충청도 북부와 중부지방 민요로도 불려서 폭넓게 전승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경기민요 특징과 대표적인 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불렀던 민요로서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일부 지방의 민요도 포함하고 있어 중부지방 민요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네. 남도 민요는 창법이 우직하면서 남성적인 반면에 경기 민요는 여성적이고 세련되어 예술 수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전문 예능인들이 소리라 할 수 있는 남도 민요에 비해 경기 민요는 토속적이고 통속적인 민요로서 명쾌하고 흥미있는 가락과 장단으로 짜여져 있어 대중과 쉽게 교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아리랑을 비롯하여 창부타령, 노래가락, 태평가, 도라지타령 등등이 있습니다. 네. 네, 문화재로서는 경기민요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되어 있고 경기 긴 작가인 12 작가가 있는데 작가란 긴 형식이 느린 장단으로 된 노래를 앉아서 부르는 것을 12작가라고 합니다. 대표곡으로는 유산가, 준향가, 선유가, 형장가, 추린가, 달거리 등의 12곡이 있습니다. 명창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확실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일단 명창님의 목소리로 직접 경기민요를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 내외방송 시청자분들 위해서 경기민요 한 소절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시죠?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그럼요. 네, 그럼 명쾌한 노래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태평가 한 가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네. 지나노 일일이야 일일이야 지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몰라 비는 일이 철이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사증을 내어서 무엇하라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라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노 찾아서 날아든다 청사초롱에 물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온다 봉수래 봉수거하니 아래 놓지는 못하리라 이나노 일일이야 일일이야 일하노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네, 명상님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박옥초 국악예술원입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 박옥초 국악예술원은 평소 국악을 접할 기회가 적은 일반인들에게 국악에 쉽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악 배움터라 하겠습니다. 국악 배움터요? 네. 네. 박옥초 국악예술원의 대표적인 활동을 들자면, 국악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배움이 공연 활동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국악을 배운 분들의 취미 활동과 자기 성취를 도와줌으로써 후학을 양성하여 국악이 널리 알려지고 전승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배우고 나서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옥초 국악예술원뿐만 아니라 또 민간 예술 교류 등을 포함해서 상당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하고 계시나요? 네. 마포나루 전국 민요 경창대회 등 여러 국내 공연 활동을 하여 국악과 민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연 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네? 경기 민요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우리의 소리와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애쓰고 해외 공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호주에 우리나라 입양아들이 많았잖아요. 네. 입양아를 위해서 거기 가서 공연도 해주고, 또 우리 애국가의 창시자인 안희태 선생님의 워싱턴 DC에서 100주년 기념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에 가까운 일본에 오사카 공연에 가서 많이 했고, 그 중국에서도 단둥에 가서 공연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호주, 워싱턴, 중국, 일본까지 아주 네. 다양하게 또 해외 활동도 하셨네요. 네네. 우리 국악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악을 접하는 통로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네. 현장에서 만나는 뭐 국악 공연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영상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영화나 뭐 유튜브 등에서 쉽게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또 젊은 국악인들이 퓨전 국악을 선보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BTS의 멤버가 대치타를 음악에 접목해서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을 국악에 흡수시켰습니다. 네. 명상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국악이 어떻게 발전하리라고 보세요? 원래 국악은 우리 생활 속에 항상 함께하고 우리 국민은 누구나 소리 한 가락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국악이 공연 문화에 한정되어 일반인들은 국악은 배우기 어려워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지루한 것이라는 선입견도 있어 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악을 접하는 통로가 다양해져서 너무나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악을 배우시는 분들이 공연 기회와 무대가 좁다 보니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대중가요 무대나 영상이라는 새로운 통로를 찾아내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국악 진흥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젊은 국악인들의 자발적인 다양한 시도가 국악의 미래를 발전을 위하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국악인들이 좀 네. 국악의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 네. 네. 최근에 가요 무대 진출을 시도하는 많은 국악인들이 다양한 통로로 모색과 변화를 수용하고 BTS, 송소희, 블랙핑크 같은 젊은 예술인들이 대중가요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악의 미래도 밝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네. 전문 국악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국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대 국악인의 발전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국악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함께 변화해야만 전승되고 계승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국악의 형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통 위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수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조를 해내는 것이 국악의 존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무대 위에서만이 국악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숨쉬고 느끼고 즐기고 변화하고 다양한 창조의 색깔로 덧 입혀지는 것이 진정한 국악의 미래라 생각합니다. 네. 국악의 미래는 우리 전통 국악에 또 새로운 것들을 접목하는 시도에 의해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네.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후학 양성과 국악의 대중화에도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후배 국악인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국악인으로 삶을 쉬운 것은 아니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미 국악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나 국악에 막 입문하신 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 국악 위에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 무대 위에서의 다양한 자기 표현 방식 등 새로운 시도를 함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시선과 고정관념에도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악계의 자존심이고 대표자임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대한민국 국악이 유지되고 발전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국악계도 많이 어렵습니다. 잘 버티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명창님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큰 욕심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활동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내외 공연 활동과 문화 교류를 후학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옥주 국악예술원도 국악을 가르치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는 결과 대면 수업 위주에서 벗어나 영상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합한 공연 활동과 수업 방식을 찾으려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유튜브 등 이런 비대면 수업에서도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내외뉴스 매거진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옥초 명창과 내외방송 스튜디오에서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노들 강변 돈벌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 푸른 저기
하지만